네,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다음 건의를 받아들인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최승로가 글을 지어 올렸는데, 최승로 나오죠. 최승로. 우리 고려 때, 고려 성종 때 사람입니다. 우리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후에 외관을 두고자 하였으나, 외관. 바깥 외자의 이제 관리, 즉 이제 지방관을 얘기하겠죠. 초창기에 일이 번잡하여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건대 향촌의 호족들이 늘 나라의 일이라 속여 백성을 수탈하고 백성은 그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니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고려사 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최승로. 예, 최승로 나왔죠. 최승로. 이 사람이 지어받친 글이 이제 시무 28조입니다. 예, 주로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이제 유교 사상이 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외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외관. 그래서 이제 성종 때 이 외관에 대한 얘기로 전국에 12목을 설치합니다. 12목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예, 그거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1번 12목을 설치했다. 예, 바로 나오네요. 2번 구주오소경을 줬다. 구주오소경은 신라 때 신문왕 때 전국을 9개의 주, 5개의 작은 서울 소경을 두었다라는 거.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뒀다는 거.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이제 소경을 두고 했던 그 얘기입니다. 맞지 않죠? 지금 고려 얘기하고 있으니까. 3번 전국을 8도로 나눴다. 8도. 지금도 8도예요. 북한하고 합치면. 이건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조선시대. 4번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22담로라는 말은 백제. 예, 백제에 대한 얘긴데요. 백제 중에서도 이제 무령왕 때로 이제 주로 이제 나옵니다. 22담로라고 해서 왕족을 지방에 파견하는 제도예요. 예, 시기상 맞지 않죠. 우리가 지금 중급을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24회 고급을 제가 또 고급 문제에서 백제 수도 변천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그곳에서 제가 또 자세히 정리한 게 있으니까 우리 중급 준비하지만 고급 기출 문제도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예, 5번 지방을 5경 15부 62주로 나눴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발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발해에 대한 얘기. 예, 숫자가 제일 커요. 예, 제일 큰 거 발해. 이렇게 공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좀 편할 겁니다. 예,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